엊그제 조선일보 사설이 그랬더군요. 우리 사회는 반전이 정례화된 사회다.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조직, 법, 제도가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서 줄을 서고 재편이 되는 이 거듭되는 반전이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.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는 반전이 있는 여자를 운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. 뭐 그런 반전이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회도 아닐 텐데. 자, 이걸 막으려면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담은 개헌만이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대한민국은 원래 다이내믹한 나라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이내믹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드라마틱한 나라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